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날로 깊이를 더해가는 멋진 남자 싸이를 만나봤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예술의 전당 발언과 또 새로운 음악에 대한 싸이의 솔직한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가수 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침없는 음악, 거침없는 입담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싸이가 YTN 스타를 찾았습니다. 싸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제 저 신곡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또 인생 그 항상 그 매년 최고의 그 성수기예요, 저로서는.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가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과하게 지금 스케줄을 잡았어요. 지난해 10월 결혼해 이제 유부남이 된 싸이. 하지만 여성 팬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남자 가수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 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이 보는 것만을 좋아했지 썩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싸이는 얼마 전 MBC 예능 대중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 코너에 그래요? 출연해 대중문화 공연에 아니 인색한 예술의 시민사회가 전당을 대중적으로 비판해 얘기하는 논란을 거고 빚기도 했는데요. 수입 뮤지컬하고 뭐 그런 것만 해요 주로. 중요한 거는 특정 단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사고 자체가 수입 뮤지컬과 대중가수 공연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차별을 두나에 대한 그냥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누가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얘기할 생각이고요. 이 발언으로 인해 싸이는 적지 않은 악플러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플에 대처하는 싸이의 자세,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또 오랜만에 반가운 악플들 오랜만에 받았어요. 요즘 사실은 너무 제가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악플 참 오랜만에 받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새로운 자극도 되고 대처 안 하고 이제 계속 그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고 있죠. 악플들이 왜냐면은 제가 너무 이 현실이 너무 평화로워서 곡 작업이 잘안 되던 시기였는데 마침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슥슥슥 업시켜 주니까 예, 지금 신곡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싸이는 요즘 가요업계에서는 다들 기피한다는 공연 실황을 담은 라이브 앨범을 제작했는데요. 그냥 기록을 하나 남기고 싶었어요. 그냥 공연 잘하시는 선배 형들 보면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야 시장이 워낙 좋아서 그냥 라이브 음반도 하나의 음반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요즘 솔직히 라이브 음반은 정말 음반으로서 역할을 못하는데도 그냥 기록으로서 하나 남겨놓고 싶어서 냈어요. 강사로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싸이는 최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카이스트 강단에까지 선다고 합니다. 신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듣고자 하는 내용이 너 어떻게 해서 성공했니인데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특별한 작전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싸이는 디지털 음반이나 OST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새로운 곡을 선보이겠다고 하는데요. 시대를 앞서가는 싸이. 또 어떤 새로운 음악과 공연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해 봅니다.